자동차가 글로벌 생산 판매에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며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실적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. 도요타는 다이하츠, 피노 등 계열사를 포함한 10월 일본 국내 및 해외 생산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31.3%, 123% 증가한 38만 9,439대, 40만 36대 등 총 78만 9,471대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. 순수 도요타 실적의 경우 내수에서 12만 8,485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보다 123.9%의 증가세를 보였다. 이는 지난 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수출도 전년 동월에 139%인 19만 8,096대로 3개월 연속 전년 실적을 상회했다.